미래 학교 생각해 본 적 있어?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 코어라이브로 원격 수업도 해봤으니까 더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도 되고 태블릿 PC가 있을 것 같아.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 교실로 변하는 거지.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같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실, 그림도 읽고 책도 보고 쉴 수 있는 다양한 교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학교가 만들어지면 진짜 좋겠다. 신나. 미래 학교는 지구를 보호했으면 좋겠어. 태양광처럼 지구를 보호한 에너지가 학교에 생기지 않을까? 에너지도 절약하고 학생들 건강까지 챙기는 학교. 뭔가 뿌듯하다. 주말에도 학교에 가서 놀 수 있으면 좋겠어. 맞아. 학교에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곳. 평소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가족, 친구와 함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잖아. 지금 너희가 말한 학교가 진짜 생기는 거 알고 있니? 진짜요? 그린 스마트 스쿨이 너희가 진짜 원하는 학교란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스마트 교실도 생기고 학생과 선생님이 직접 설계하는 학교. 거기에 마을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생겨. 우리가 원하는 학교네요. 언제 생겨요? 노후된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2025년까지 완성될 예정이야. 그린 스마트 스쿨에 빨리 다니고 싶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